안녕하십니까. 유나시 전문가입니다. 자, 현재 시각 지금 10시 54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시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단은 나스닥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나스닥이 연중 최고가를 돌파한 가운데 지금 며칠 동안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캐나다 중앙은행이 약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도 연말쯤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금리 인하를 하면 주가가 좀 더 상승하는 거 아니냐, 좀 시장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요 금리 인하가 결정되기 전까지 그로 인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지, 막상 금리 인하 시기가 구체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고 확정이 되고 금리 인하를 막상 실행했을 때는 이게 주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료 소멸로 이어지면서, 역사적으로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금리 인하가 되고 약 1년 동안은 주가가 약세 혹은 조정폭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을 보면요, 고가권에서 이제 5일선을 이탈하면서 하락 마감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큰 상승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현금 보유를 확대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리 인하가 결정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결정되는 시점까지는 이제 조정폭이 거듭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가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환율 차트입니다. 일단 환율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1,300원 후반대를 지속적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위와 같은 상황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렇게 환율 차트가 지속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향후 우리 증시에 엄청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환율이 전고점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시장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나스닥 시장이 이때까지 큰 상승을 하는 동안 그에 따른 수혜를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향후 나스닥 시장이 깊은 조정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시장은 반대로 디커플링화 돼서 다시 하여금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장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지금 환율 차트를 보여드린 것처럼 환율이 지금보다 약 10%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 실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다음에 중공업 등 환율이 떨어지면서 이런 대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와야 미국장이 떨어지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그러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도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위로 밀어봤을 때 국내장도 지금은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가 아니라 보수적으로 현금 확보를 통해 조정장을 기다리면서 현재 시장에서 강한 섹터인 전력주나 이제 방산주, 반도체주, 그러한 섹터들 위주로 저가 공략을 준비해 볼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제 코스닥, 코스피 차트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와 같은 상황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게,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코스피 차트 화면과 같이 이에 따른 기조가 차트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지금 차트가 계속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의 조정이 좀 더 깊은 쪽으로 진행이 되면 위와 같은 상승 추세도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코스닥보다 코스피의 현재 상황이 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이 이유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중에 아침에 장 초에
보합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이후 9시 이후에 외국인들의 장중 매도세가 확대가 되면서 지금 현재 21선을 이탈한 모습이고요. 단기 상승 추세인 요 21선이 이탈하였기 때문에 향후 단기적인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수급 또한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조금 더 장 후반부 갈수록 가속화되면서 수급 또한 상당히 꼬여 있고 어려워진 실정이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봉상 20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800포인트 지지 라인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코스닥이 이렇게 20선을 이탈하고 수급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여러분들 대다수가 매매하시는 중소형주나 소외주들은 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코스피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중소형주, 소외주 매매보다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대형주나 지금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대형 섹터들로 포트폴을 구성한다면 좀 더 리스크 해징 차원에서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시황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시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